형 메일이랑 예. 그런 게 되게 많이 왔어. 강아지 용품, 사료 다 보내준다고. 너한테도 연락 또 따로 왔었지? 예, 많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했니? 거절을 했습니다. 야, 근데 너 지금 샴푸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야, 다 쓴 거잖아, 지금. 거의 다 써갑니다. 내일 사겠습니다. 야, 샴푸 하나라도 받지 그랬어. 이게 갑자기 안 받지, 진짜. 야, 너 컨셉이야? 아, 아닙니다. 어머님 그 사진을 어디다 모셔놨어? 서랍에다가 모셔놨습니다. 근데 왔으니까 인사드려야 되니까 아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더 잘 따라오면 그동안은 제가 어쨌든 책임지고 잘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말 얼핏 좀 많이 안 들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어머님 얘기만 하면 너무 우니까. 아, 부모님한테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게 너무 그리워서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흥시 대하동 오돌이 감자탕 확인차 한번 와봤습니다. 요즘에 영상이 나간 이후에 사실 장사가 잘 되거든요. 지금 관리를 잘 해주지 않으면 모던 손님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태클 좀 걸어볼게요. 잘 못하고 있는 거.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 잘 지내셨어? 네. 아, 봐도 뭐해. 어, 네. 뭐냐고 안 물어봐? 이게 뭡니까, 대표님? 지금 오시는 손님들한테 어쨌든 잘해드려야 되잖아. 네가 이빨로만 잘해봐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형이 좀 책을 준비했어. 좀 네가 마음에 드는 손님. 여성분만 드리지 말고 좀 많이 드시고 그런 분들을 좀 드리라고. 형이 좀 이따 사인 한번 싹 해줄게. 아, 네. 이모님 혹시 예전에 나오셨던 분이신가요? 예. 어쨌든 매출 많이 올라가서 이모님 힘드셔도 괜찮죠? 힘들어도 괜찮을까. 손님만 많이 오시면 좋을 것 진짜, 같아요. 진짜 이모님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로 바빠서 죽는 사람 어떻게 갈까 했는데 어제 다 갔어요. 이모님 제가 멘트를 치잖아요. 지금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쳐야 된다고요. 아니, 바빠서 죽는 사람은 없다. 한가해서 죽는 사람은 있어도. 그렇죠. 근데 우리 오늘 구독자분이 어디 가셨는 거 지금? 그분이 3일간 오셔갖고 먹는 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러면 야, 여기 지금 구독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서빙도 해주고 막 음식도 주고 그랬다는 거야? 지금 그렇죠. 오셨어요. 근데 어디 가셔버렸는지. 지금 일을 도와주고 계셔? 예. 네, 오늘도 오셨어. 이때껏 다 해놓고 나가셨어요. 너 그렇게 도움받으면서 일하는 건 이제 하면 안 돼. 네 스스로 알아서 헤쳐나가야 되지. 언제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널 도와주지 않는다니까? 너 그러다 저분 안 나오면은 개판되는 거 아니야?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주더라도 빨리 구해야 된다고. 너 근데 뭔가 좀 더 수척해진 것 같은데. 많이 빠졌어요. 밥도 못 먹어요. 이모님! 야, 너 구독자분 그러면은 잘 드리고 있어?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거절하셔가지고 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대표님 언제 오실지 몰라서 그거 기다리느라고 주말에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나 보려고 여기서 지금 계속 그냥 일하고 있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갈 때 잘 챙겨서 드리고. 네. 얼른 일해. 어, 안녕하세요. 저번주 일요일부터 오신 거예요? 토요일부터? 금토일월. 아니 4일 동안 집 비우고 지금 여기서만 대기 타면 어쩌자는 거야. 진작 연락하시죠. 뭔 연락을 해? 이 친구한테. 야, 너 일로 와. 야, 너 맨날 연락하면서 왜 이모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대표님 기다리시는 거는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바로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저 도와주시려고만 오신 줄 알고. 아, 어, 저도 그랬어요. 진짜 안 나오셔도 돼요. 왜냐면 네, 이게 네. 알았어요. 왜냐면 어머니 힘드시니까. 대표님 커피 사드시라고 봉투까지 가져왔잖아. 죄송한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야, 일단 감사하게 뭔지 볼게요. 오, 일단 신천인 땅이 진 거. 아니 어머니 이거 못 받아. 잠깐만, 혹시 어머님도 혹시 돈이 많으신가요? 지금 돈 없어요. 얼마 전까지 11월까지 장사하다 망했거든요. 아니 어머니 망하기 전에 메일을 보냈어야죠. 아, 됐어. 저는 돈 받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래요? 돈을 쓰는 사람이야. 저도 여기 와서 돈 많이 쓴 거 알죠? 사촉값, 운동화, 또 프린터 왔잖아. 어쩐지 존나 얘가 이런 센스가 없는 애인데 이게 붙어 있더라고. 이거 어머님이 하신 거였어요? 네. 액자 다 해놓은 것도? 네. 진짜 대단하다. 근데 어머님 왜 망하셨나요? 코로나. 야, 진짜 어머님도 저런 센스가 있는데 너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되게 감사한데도 너한테 짜증이 나. 어머님 연세가 62세예요. 너 몇 살이야? 34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센스는 네가 더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제발 생각을 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빨리 좀 구하고. 네. 어쨌든 왔으니까 오늘은 감자탕을 한번 좀 제대로 먹어볼게요. 그때랑 좀 다르다. 그때 팽이버섯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 높았던 것 같은데. 이모님이 이렇게 쌓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큰일 났다. 이거 김치 존나 먹을 것 같은데, 사람들. 은은하게 단맛이 난단 말이야. 이러면 배추 오링 나는 거거든요. 야, 살봐, 씨. 와. 이거에 고기를 싸가지고. 딱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참치? 너 솔직히 그때 형이 감자탕 시켜놓고 하나밖에 안 먹었잖아. 그때 무슨 생각 들었니? 기회가 찾아왔는데 큰일 났다 싶 좀 생각을 했고요. 너 진짜 뼈찜 맛없었으면 그냥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는 네 음식에 좀 자부심을 갖고 인원 세팅을 빨리 하고 이런 거에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 아까 형이 주방에서 이모님이랑 너랑 같이 얘기했잖아. 바빠서 죽는 사람은 없다니까? 한가해서 죽는 사람은 있어. 이 말이 진짜 무서운 말이야.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대농원과는 찾아서 생명사인데요. 구독자 아니었어? 구독자도 당연히.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다가 오게 됐어요? 커뮤니티 올라온 거 보고 대표님 가자 그래서 왔는데요? 결국은 또 나 보려고 온 거네. 그럼. 네. 여성 구독자가 있어. 이게 참 여성 구독자라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 광고주님의 직원이야. 구독자 맞대요. 괜찮나? 이게 어쨌든 씨. 광고주잖아. 맞잖아. 잘 보여야 되니까. 둘이 오셨어요? 예, 네, 아니, 또 다른 쪽으로 하면서 올 거예요. 갑자기 여기 왜 왔어요? 대표님 얼굴로 왔죠. 아. 네. 야, 내가 온 김에 그러면 딱 한번 기회를 줄게. 원래 1분 컷인데 여성분이라서 1분 30초 지금 기회 주는 거거든요. 세면사 플랫폼 1위고요. 근데 그것만 얘기해서는 의미가 없어. 혹시 무료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무료인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잠깐만, 다 무료라고? 세무사 비교 견적, 세금 계산기, 채무 상담이나 노무 상담까지 모두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줘 세무사라는 어플이고 이제 1월이 이제 부가세 신고 기간이다 보니까 이 어플을 통해서 들어가서 세무사분이 700분, 800분이 계세요. 무조건 한 번씩 다운받아봐. 왜냐면 이게 무료로 세무상담도 받을 수 있고 뭐 노무 이런 것도 다 무료야. 공짜인데 안 쓰는 게 존나 에라라니까. 내가 말할 때 말하지 말라고! 뭔데 그게? 저희 비교 견적 하면 볼 수 있는 화면이에요. 저렴한 세무사님, 후기 좋은 세무사님, 기타 등등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세무사님 만날 수 있습니다. 약간 경매 비슷한 거네. 맞죠? 맞아요. 쉽게 얘기하라니까 어렵게 얘기하지 말라니까 약간 경매 시스템인 거예요. 광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걸 내야지만 광고가 나가거든요. 가능하신가요? 가능합니다. 저는 계약서 그런 거 안 써요. 세무사는 어디라고? 찾아줘 세무사. 아, 네, 많이 드세요. 저는 프로야. 저렇게 광고 생각이 없어도 바로 감아버리잖아. 이게 진짜 중요한 능력이거든. 뭐든 시도해보는 거야. 만약에 하고서 이거 안 준다고 하잖아. 그러면 10초만 넣으면 돼.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전을 해라. 도전하면 된다. 이렇게 광고를 또 받았잖아요. 받은 김에 구독자님들 혹시 오시면 제가 그걸로 다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더 시켜달라고 해, 대표님한테. 사장님, 여기 뼈찜 솟잖아요. 네, 추가해주세요. 네. 뼈찜. 아, 혹시 잠깐만, 네. 혹시 뼈 추가하려고 그랬어요? 아, 뭐. 어디 여기 뼈를 추가하려고 그래. 이거 용납 못한다니까. 야, 너 진짜 또 왔어? 오늘 야자 찍어 왔어요. 너네 여기서 애정인각 하지 말라고. 이런 거 하지 마. 모돌이야. 네. 배달을 어플로 내려놓고 해. 네, 지금 배달 끊었습니다. 지금 테이블이 20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한두 개 빼고는 거의 다 찼습니다. 아니, 왜 자꾸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서 있는 거야? 뼈찜 주문했는데 까먹으신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기다려봐. 네. 사장님 혹시 포장 뼈찜 들어갔나요? 네, 지금 하고 계세요. 감자탕 나왔어요. 네. 제 구독자들이 찐이라는 거 보여줄게. 너 세무사는 어디야? 텍사스. 아, 진짜 존나 답답하다. 너 때문에 형이 광고를 못 받는 거야. 다시. 딴 거 다 할 수 있어. 마라탕은? 마라탕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야. 찾아줘 세무사. 네. 다운 받았니? 네. 오오오오 죄송합니다. 아, 뼈찜. 예. 보통 맛 소자. 보통 맛 소자요. 아, 뼈찜 보통 맛 소자. 아니 그 테이블에 번호가 번호가 없어. 이렇게 테이블 번호가 우리가 몇 번인지를 모르니까 도와주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메뉴 같은 것도 딱 보면 뭐 순한 맛 중간 맛 매운 맛 체크돼 있으면은 뭐 따로 얘기를 안 해도 된단 말이야. 빌지만 딱 뽑아주면. 근데 지금 소자 누르고 들어가서 순한 맛이요 중간 맛이요 매운 맛이요 막 계속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 전편 나오니? 지금 보다 봤습니다. 야, 이 볶음밥 얼마야? 2,000원입니다. 아니, 너 진짜 잘 생각해봐. 그냥 500원 내리고 손님이 직접 해먹는 게 인건비에 훨씬 더 좋은 거야. 항상 웃으면서 일하라고. 네네네. 손님들은 너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죄송합니다. 회찜 두 개, 중 하나, 소 하나. 네, 맞아요. 예. 저희 건 저희가 제가 계산할게요. 진짜 계산하더라고요. 맞아요. 똑바로 얘기해. 저희 건 우리가 계산하자. 네. 네. 저 저를 왜 미세요? 그냥 봐. 계산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다음에 또 오세요. 어. 야, 해장국 두 개 여기도 누락되고 잠깐만요. 여기 지금 두 개 누락됐단 말이야. 존나 오래돼서 한 시간 됐어요.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연세 끝내고 정리하는데 얼마나 걸리지? 집에 못 갈 것 같아. 집을 못 가면 씨. 진짜 강아지 산책은 누가 시키라고. 지금 뼈가 아예 없습니다. 이제 거의 바닥입니다. 사진 찍으면 안 돼요? 아, 예. 어, 이거 이렇게 찍어도 돼요? 이게 나온다. 네. 나도 이거 찍어줘. 하나, 둘, 셋. 이모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형이 오늘 여기 있으면서 그동안 너한테 매출만 받고 그래도 잘하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사실 했단 말이야. 근데 오늘 보고 깜짝 놀랐어. 지금 이게 잘하고 있던 거야? 아닙니다. 테이블 번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야, 서빙하시는 이모 뭐 탓할 게 필요가 없어. 사장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직원들이 움직이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이게 몇 번이야? 네, 3번이. 저희가 1번이야 그러면? 네. 너 왼손잡이야? 네. 그러니까 시험 조법 소리 듣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벨 울리는 거랑 계속 안 맞아. 이게 그러니까 왼손잡이 특성이 이쪽부터 1번을 해놓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에 왼손잡이가 많아, 오른손잡이가 많아? 오른손잡이가 많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왼쪽부터 1, 2, 3이 가는 거야. 지금 형이 계속 시스템적으로 뭐 얘기를 할 때 저 이모님은 다른 데서 테이블 50개 대에서도 일해봤는데 거기는 이렇게 일해요 막 이러잖아. 그 얘기하는 거 자체가 네가 좌같이 일한다는 얘기야. 저희 테이블 많은 데서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 지금. 결국은 시스템이란 얘기야. 그거 네가 좀 바꿔줘야 돼. 예, 알겠습니다. 야, 일단 계산이 얼마야? 63만 9천 원입니다. 오늘 매출 얼마니? 164만 4천 원. 지금 모돌이가 최고 신기록이 200이 조금 안 돼요. 35만 6천 원을 결제할게요. 그럼 이제 신기록인 거잖아? 네, 맞습니다. 아, 제가 뭐 얼마 쓴 거야? 줘봐. 네, 한 110 정도 썼네. 매출 이제 200 됐나요? 네, 딱 200 됐습니다. 200이라는 걸 한번 팔아봐야지만 네가 이제 300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좀 해준 거니까 제발 열심히 하기를 바랄게. 빨리 마무리하고 오늘 강아지 목욕 시켜야 된다며. 목욕 시켜야 됩니다. 오늘 딱 네가 정해놓은 날이야? 네. 그러면은 강아지 목욕을 시키고 다시 여기 와야 되는 거지? 예, 그렇죠. 그렇게 네가 오늘 뭐 하는 날 이렇게 정해놨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지켜야 돼. 또 강아지 목욕 내일로 미루지 이러잖아? 그럼 넌 또 좆밥 되는 거야. 빨리 마무리해. 네. 야, 이거 뭐야? 저기 안에 계신 이모님께서 30만 원 주셨어요. 저 이모님이 사실 아까 형한테 준 거야. 형이 진짜 거의 막 1시간 동안 거절했거든? 근데 어차피 네가 거절해봤자 또 안 되실 거야. 자, 일로 와. 너 이거 별풍선 3,000개야. 별풍선 3,000개 받으면 어떡해? 리액션 한다. 리액션 하잖아. 이모님 앞에서 리액션 할까? 이모님! 왜 그래요? 진짜. 진짜 사장님 와. 너무 착하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원래 노래할 줄 알았거든요? 너 갑자기 저러라고 그래. 노래란 말씀이 없으셔서. 참나. 네, 어쨌든 진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진짜 갈게요. 좀 이따 또 올 거라. 네. 네. 갑자기 저러라고. 너 그러니까 이 감이 없는 거야. 다시 할까요? 아니 됐어. 두 번 안 해 형은. 가자. 담배 하나 줘라. 야, 너 담배 근데 많이 피지 않아? 담배 많이 안 피고. 담배도 끊어. 넌 지가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하나도 못 폈잖아. 네. 끊을 수 있다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술은 끊었지? 술은 아예 안 먹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가, 빨리 가. 이제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강아지 산책 좀 시키고 또 씻겨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가게 가서 뼈살 먹어. 너 안 자도 괜찮아? 어제도 2시간 잤습니다. 안 돼. 어우, 냄새 진짜 미치겠네. 야, 씨. 야, 이거 집 청소 싹 한 거 맞아? 예, 했습니다. 야, 나 안 들어가도 되잖아. 바로 산책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출발할 겁니다. 야, 창문 좀, 야, 열어놔. 아우, 씨. 강아지 이름이 뭐, 똘띠야? 김똘추입니다. 저, 잠시만요. 그 뭘 왜 하는 거야? 이따 들어와서 목욕시키려고. 얘기 끌려다녀야 돼서? 예. 보일러 아직도 못 고쳤어? 영상 나가고, 형이 전화가 왔었는데, 바로 고쳐준다고 했는데, 제가 가게에 있느라가 내일 바꿔주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네가 가게 때문에 고쳐준다고 한 걸 못 고친 거 아니야? 네, 지금 그렇습니다. 알았어, 일단 가자. 야, 지금 얼마 만에 나오는 거야? 한 두 달 가야 된 것 같습니다. 강아지들은 진짜 매일, 네가 피곤해도 10분이라도, 그러니까 오래 안 시켜도 돼. 10분이라도 꾸준히 계속 시켜줘야 돼. 안 그러면 병나. 네, 알겠습니다. 네가 어쨌든 키우기로 한 거잖아. 그랬다면 10분 정도는 투자해줘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네.
그러니까 애가 너무 오랜만에 나오니까 10초에 한 번씩 똥을 싸잖아 지금. 너 이거 진짜 문제 있는 거야. 애가 또 싸잖아. 괜찮은 거 맞아? 네네. 야, 또 싸네. 와 진짜. 나 얘 오줌 싸는 거 보니까 나도 오줌 매려. 갖고 있어. 예. 형도 오줌 싸고 왔어. 아 진짜. 야 창문 다 연 거 맞아? 네, 잘 열려 있습니다. 오. 야 이 냄새 진짜 최소한 강아지 한 25마리 정도 있는 느낌 있죠? 너 솔직히 씨 솔직히 말해봐 그 느낌 나 안 나? 요즘 받고 있습니다. 이거 존나 심각한 거야. 이거 집주인 오면 바로 귀싸대기 날아가는 거야. 야 근데 형 오늘 여기서 우리의 스케줄은 원래 오늘 여기에서 음식을 먹는 거였다? 야 근데 씨 이걸 왜 형 진짜 이거 뭐지? 근데 형님들 이게 제가 조금 민감해요. 약간 후각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강아지 냄새가 쉽진 않네요. 그래도 어쨌든 먹기로 했으니까 먹자. 일단은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목욕을 시키고 먹으면서 나머지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한번 고민해보자. 여기 어머님 사진은 어디 갔니?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너 댓글 봤구나? 전화로 사진 그렇게 두는 게 아니라고 하셔서. 가게로 전화가 와? 네, 한 분이 오셔가지고 화를 내시면서 사진을 그렇게 놓으면 어떡하냐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냥 어마어마해. 강아지 빨리 씻기자. 나 일단 주문해야지. 야 콜라겐 아구찜 이제 피자도 하나 시켜. 리치 크러스트로 먹자. 네 주문했습니다. 강아지 빨리 씻기자. 뜨거운 물 갖다 주면 돼? 아 예 갖다 줄게. 갖다 줄게. 예. 야 너 엉덩이 씨 야 엉덩이 다 보여. 아 죄송합니다. 아 존나 너 팬티 또 안 입었냐? 아 예. 야 그 좀 털도 좀 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번에 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형 메일이랑 예. 그런 게 되게 많이 왔어. 강아지 용품, 사료 다 보내준다고. 너한테도 연락 또 따로 왔었지? 예, 많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했니?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너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 그러던데? 주소 안 부르면 안 끊으실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많이 받아도 괜찮다고? 예, 예. 애가 생각은 있네. 야 근데 너 지금 샴푸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너 다 쓴 거잖아 지금. 거의 다 써갑니다. 내일 사겠습니다. 야 샴푸 하나라도 받지 그랬어. 이게 갑자기 안 받지 진짜. 야 너 컨셉이야? 아 아닙니다. 얼굴만 좀 하면 되는데 물을 다 써. 봐봐 물 모자란다고 했잖아 형이. 그래서 형이 미리 끓이고 있잖아. 감사합니다. 똘띠가한테 찬물 괜찮냐고 물어봐. 찬물 괜찮아? 아 잠보. 오야야야 괜찮아. 야 씨 야 누워봐. 야야야야 야. 어이 씨. 야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 내가 모돌이 때문에 이제 손가락이 온도계야. 지금 25도야 이거면 지금 차가워서 못 쉬어. 추워. 야 이거 조금 애매한 온도거든? 그러니까 찬물을 덜 섞으면 돼. 예. 야 물 또 디펴야 돼? 아닌데 얼굴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팬티를 입으라고 보니까. 감사합니다. 저기 앞에 공원 있잖아. 예. 공원 괜찮던데 거기다 먹을까? 예 저는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인생 아구찜 맞고 피자 곧 올 거거든? 강아지를 위해서 네. 나가서 먹자고. 네 알겠습니다. 그 어머님 그 사진을 어디다 모셔놨어? 서랍에다가 모셔놨습니다. 항상 저렇게 보관하는 게 맞는 거야. 예. 근데 왔으니까 인사 드려야 되니까. 아들이 좀 죄송하지만 좀 찐따짓을 좀 많이 해가지고 제가 좀 많이 뭐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노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들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더 잘 따라오면 그동안은 제가 어쨌든 책임지고 잘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머님이 우리를 다 지켜봐 줘가지고 이게 조회수가 형도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네가 잘 되라고 이게 어머님이 도와준 거야. 형 조회수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건 진짜로 누군가가 도와주고 지켜봐 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형은 생각을 하거든. 많이 보면 볼수록 손님들이 더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거니까
그 어머님이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고 뭔 말인지 알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너 어머니 말 안 들었니? 근데 어머님 말 좀 많이 안 들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어머님 얘기만 하면 너무 우니까. 아 부모님한테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게 너무 그리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항상 저희 옆에 계시지 않거든요. 부모님이 옆에 항상 계실 때 그때라도 좀 한두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분 좋게 이제 좀 가자. 계속 이게 형도 촬영을 오래 하다 보고 또 이제 어머님 얘기하다 보면 막 이제 막 울음 나고 그러잖아. 이게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또 힘들어지니까 너한테 형이 또 하나 물어볼 게 있어.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형이 물어보는 거거든. 댓글에 왜 금목걸이를 하고 있냐, 맨날 없다고 하면서 왜 금목걸이를 하고 다니냐, 얘는 아직 멀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형이 좀 지워. 왜냐면 네가 괜히 상처받을까 봐 형이 지운단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투병하실 때 면역력 올려드리려고 주문한 게르마늄 목걸이입니다. 근데 이제 투병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셔서 그걸 이제 제가 유품처럼 이제 목에 걸고 있는 겁니다. 어머님 유품이고 금도 아니고 게르마늄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항상 100명의 사람이 다 우리를 좋아할 순 없어. 이 새끼 귀 뚫었네, 도대체 정신력이 뭐 정신이 마탱이 갔네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제가 요거는 좀 말씀드리면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가수가 되려고 연습실에서 막 했던 친구야. 막 얼굴 신경, 외모 신경 써야 되고 막 맞잖아. 네. 막 귀도 뚫고 막 해야 되는 거잖아. 좀 유별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 정도까지는 형님들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연습생 생활을 했던 친구고요, 가수가 되려고 하다가 안 된 겁니다. 맞죠? 못 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근데 어차피 지금 뼈 삶아야 되잖아. 네. 가게 가서 먹자. 네 알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 네. 안 피곤해? 아,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야, 형 화장실 갔다 올게. 예. 오늘 존나 외롭다. 예. 저도 따라갑니까? 아니, 너 네 들어가 왜 따라와 화장실을? 예, 알겠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5시간을 삶아야 돼? 불 떼는 거는 2시간이고 뜸 들이는데 거의 3시간이야. 그럼 2시간 동안 뭐 밖에서 피자도 먹고 하자. 예 알겠습니다. 불 켜면 이제 끝이야? 네. 형 나가서 그럼 저거 먹을 거 세팅해 놓고 있을게. 아 예.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 인생 아버지. 이쪽은 또 우리의 빵 위에 치즈. 근데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1시간 반 정도 됐거든요? 음식 시킨 지? 1시간이 지나도 맛있는지, 1시간 반 지나도 맛있으면 그냥 맛있는 거야. 오늘 어쨌든 최고 매출을 또 한 날이잖아. 네. 날이니까 일단 짠 한잔 하자. 앞으로 네가 더 잘 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맛있죠? 맛있습니다. 이걸 찾게요? 조금 먹었습니다. 조금 오시기 전에. 표 찾게요. 아까 먹었구나. 네. 깜깜해서 왜 이렇게 배고프냐 여기 먹으면. 야구찜도 먹어봐. 예. 지금까지 먹은 아구찜 중에서 이게 살이 쏙 빠져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래서 둘 다 장사가 잘 되네.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채웠잖아. 아직 안 채웠니 혹시? 아까 많이 못 먹는 데인데 계속 들어가서 지금. 아, 일단 좀만 더 먹어. 왜냐면 먹다가 지랄하면 토하거든. 일단 좀 더 먹어. 좀 더 먹고 얘기할게. 어쨌든 오늘 형이 12시간을 이 가게에 있었어. 근데 형이 오늘 지켜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냥 존나 짜증났어. 가게는 분위기랑 사장 보고 오는 거야. 너라는 사람을 지금 이제 200만 명이 이제 알아. 부모님 여의고 네가 열심히 살려는 걸 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오기 전부터 일단 이만큼은 맛있어. 먹지도 않았는데. 뭔 말인지 알아? 아, 네. 이만큼은 맛있다니까? 너는 요만큼만 채워주면 돼. 딴 거 하지 마. 머리 쓰지 마. 요만큼만 채워주면 된다니까? 근데 이만큼이 뭐냐면 네가 친절하게 해주고 음식만 빨리 주면 되는 거야. 빨리 주면 끝나. 네가 할 건 없어. 네.
너라는 사람을 일단 보기 위해서 오고 널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온단 말이야. 너무 손님들이 오래 기다린 편이야. 예. 그리고 그거 알아? 어떤 걸? 형 오늘 생일이야. 어?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축하드립니다. 아 고마워. 형은 오늘 이 생일을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형은 먼저 좀 이제 갈게. 자, 잘해야 된다잉.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있었어. 형이 안 받으려고 했었는데 또 누가 후원을 해줬어. 내가 형이 진짜 안 받으려고 했는데 PD가 받아갖고 왔어. 그분이 자기 이름은 말하지 말아달라 그랬거든. 근데 또 형은 그런 거 못 보잖아. 그분 유튜브 하는 분이야. 청년 장사꾼이라고 고깃집 크게 하시는 분이야. 돈 잘 버시는 분이고 유튜브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얼마 준다 한번 볼게. 진짜 30 맞네. 어. 좋은 데 쓰도록 하고 지금 이것도 별풍선 지금 3,000개 쏜 거랑 똑같아. 리액션으로 노래 한 곡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한 마음을 한번 전달해 주세요. 너를 찾고 있지만 너를 가둘 수 없어. 오케이. 아 빨리 좀 자고 형은 예. 좀 먼저 들어갈게. 아, 네. 너 어떻게 자지 그러면? 보통 의자 붙여놓고 이렇게 누워있어. 그럼 얼른 자. 야 너 비계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잔다고? 아 네. 누워서 얘기해. 누워서 얘기해. 괜찮아. 네. 불도 안 끄고? 예. 너 그럼 2시간 딱 자면 일어날 수 있어? 벨이 울립니다. 아 벨이 울려? 예. 그리고 그 이모님 아까 오셨던 분은 뭐 형이 나중에 장사하면 챙길 거고 너 첫 영상 찍었을 때 순인의 이모님 계시잖아. 아 네. 그 이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잖아. 네네. 형이 그분 가게 갔다 올게. 아... 넌 누워. 아... 순인의 이모님은 형이 챙길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냥 여기만 신경 써. 예 알겠습니다. 빨리 자. 갈게. 네. 형이 문 닫고 갈게.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너 자. 간다. 예, 들어가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아. 참 우울하네요. 왜 자꾸 저랑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가게에서 디비 잤다가 일했다가 2시간 잤다가 또 일했다가 이러는지 잘 모르겠네요. 가보겠습니다. 아. 야, 나 내가 빵 위에 치즈 피자 시켰다고 빵 위에 치즈 대표님이 왔어. 저 좀 깨울게요, 잠시만요. 도돌아. 야, 2시야, 일어나. 괜찮아? 예. 아. 너 좀 지원 좀 해주고 가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예. 아, 안녕하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바다 일어나. 대표님, 얼마 이렇게 해드릴까요? 100만원. 아, 너무 커. 아, 너무 커. 아, 100만원 너무 크다고. 직원들 회식할 때 한번 그때 또 올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받아 받고 이런 걸로 그냥 손님들한테 음료수든 그런 걸 좀 서비스로 준다고 생각하고 해. 그러면 손님은 더 느니까. 예 알겠습니다. 100만원 시원하게 긁어. 제가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피자 시킨 건 아닌데 진짜 좋은데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존나 열심히 광고할게요. 100만원이면 별풍선 만 개거든. 일로 와. 제가 잘해. 그리워하면 언젠가 만나. 아, 제 목에 자꾸 걸려. 야 그만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너를 지금 지켜보고 있단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자 간다. 아 예. 이제 감사합니다. 피자는 빵에 치즈만 먹어도. 예 알겠습니다. 땅콩 먹다 우리 뒤지는 거야 이제. 네. 갈게요. 네. 대표님 가시죠. 네.